같아요. 후반은 코르키가 강할 수 있지만 야! 내가 아니 진짜 시바나 시바나 아니 내가 보여주겠다. 역시나 뭐 빠른 시바나 선택이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펀지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라인전 단계도 그렇고 조합의 힘, 한타 구도까지도 오케이 브로이언이 좀 강하면서도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요. 이 오케이 브로이언의 단단한 성장을 잘 억제할 수 있을지 DRS도 숙제가 좀 많아 보이네요. 자, 양 팀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만나고 오시죠. 그냥 버릴 거 다 버리면서 일방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반대편 가가지고. 예. 그런 식의 운영을 스펀지가 한번 보여줄지, DRS가 아니면 라이너의 힘을 바탕으로 시바나를 좀 더 잘 키워줄 수 있을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한 얘기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렇게 가스팡을 당깁니다, 뭔가. 탑7점부터 아니면 내가 이겼어, 경기는. 뭐 이런 식으로 느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했거든요. 쐐기를 박네, 이렇게. 와. 심리전이 한번 들어갔네요. 궁을 쓸 것처럼 먼저 액션을 주니까 거기서 W 스킬이 빠지면서 CC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조금씩 확보가 됩니다. 플레타도 미드 쪽으로 좀 합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한번 치러주세요. 달려! 오! 이런 게 라칸의 득장점. 그러니까 예후가 앞대시를 통해 라칸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스폰지의 말씀하신 변신 타이밍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쳤거든요. 근데 테디도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일단 핵심이고, 카이사도 그래서 와요, 그냥. 이거 투자가 네. 좀 됐거든요? 그래서 시바나 선변신 일단 밀어내기. 그렇죠. 그러면 이 선변신 타이밍에 먹을 수 있느냐 봐야 되는데, 일단 먹고 있는데! 일단 이대로 계속 칠 수만 네. 있으면 분노 관리도 되고요. 일단 나르가 먼저 오게. 오는 게 조금 두려워서 DRX도 라칸 묶이고 회전을 막 때! 일단 머물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뭐가 이거 장투장들을 불러줘도 돼요! 근데 이거 점사하는 구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샘버가 조금 내려는 봤는데 네. 유튜브 그리고 모건이 안쪽에 들어가서 많이 긁은 게 아니라서 아니 그래도 어? 요청 날아먹었죠? 참참 네 잘 먹었어요. 일단 기분 좋은 상황이긴 맞습니다. 해서 DRX가 먼저 쳐야만 하는 상황은 맞아요. 빨리 쳐야 돼요. 근데 오케이브리온도 이게 나르가 분노가 풀리면 전투가 안 돼서 아쉽지만 그냥 돈을 뜯는데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시바나가 욕을 또 먹는데요? 아니 이러면 시바나가 네. 계획대로다가 될 것 같은데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어, 네. 일단 지금, 먼저 네. 쳤어요. 그러니까 나르가 리드를 하고 있었고 마우카이의 장점 역시나 한타거든요. 네. 이거 그 상태로 내려고 있고 이거 빨리 변신해서 전령이 마무리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게 대자연을 맞춰 이게 그를 아! 스폰지를 치! 들어가야죠 같이! 스폰지가 뒤로! 스폰지가 뒤로! 근데 이게 근데 폴루가 잡혔고 그러면 테디가 때려요? 이러면 테디 때리는 거예요? 하나도 불 지르거든요? 샘버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됐어요? 못했어요. 야 이거 밑쪽에 잡혔고 느낌인데요? GRX요? 이러면 GRX 거기 잘하는데요? 시바나가 잡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대 주요 스킬을 다 빼고 나왔어요. 저게 좀 불러놓고 드래곤까지 이어나가서 3씩 쌓으면은 이거 진짜 전성기 완전 앞당깁니다. 스포츠가! 네, 그냥 날아가서 프레스 한번 땡기고. 네. 잘 땡기지요! 쫓아가서 패면. 이때는 불이 뜨거워요! 네,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펀치! 펀치! 200 찍습니다! 아리가 전멸이 있다라는 거 이게 한타에서 큰 영향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오카이 레레 그 강제리신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보르네. 때리다 보면 분노 찹니다. 네. 분노가 차면 승부수를 이 안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노가 점점 줍니다. 빠지기 전에 오케이브리온이 쳐가지고 상대방과의 강제 한타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좀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일단 플랫하기로 이거 대전을 맞아 들어가! 와 이거 굉장고! 브레스가 진짜 한 마리 너무 많이 슬퍼! 락한 들어가고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붙이는데 버텼고 뒤로 빨았죠? 테디가 때려요? 근데 이런 거 내면은 예우 테디가 다 때리는데! 샘버! 네. 샘버! 아, 프로, 아니 프로도 살았고! 프로도 폴짝! 그리고 예후가 쫓아가면서 때리고 네. 결국 3종 졌습니다. 와, 전투는 전투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1초, 2초씩 늦으니까 차가 유리했던 터널 턴이 불리하게 바뀝니다. 이런 거라도 살짝 라인 늦게 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많이 좀 답답해지고 있는 오케이브리온. 자 원그레스 조금씩 한번 찔러주면 스펀지랑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플레타는 그래서 한타의 네. 자신감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변신해버려가지고 네. 밀어내도 됩니다. 같이 와요? 같이 와요? 이거 못 잡아요. 대전을 막 한번 해봐도 살기 위해 쓰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마스 방향도 뒤쪽으로 썼어요. 살기 위해서 나르가 막딱 맞으면 되고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렇다고 뭐 저걸 때려잡을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오케이 브리온 내려갑니다. 네 번째 용은 막아야 되니까 분명히 렐과 지금 나르가 전멸이 있기 때문에 한 점 노려서 잡는 팀은 세긴 세요. 그리고 일단 먼저 치면서 상황을 만들긴 해야겠죠. 네. 대잔의 마스의 특징을 살려야 돼요. 근데 스포지가 들어왔어. 포기형 빠졌고 치면서 장타까지 네. 유도하고 이거 연사의 풀프가 시바나 막으면서 네, 먹으면서 먹으면서 먹은, 싸워야 돼. 일단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빼앗고 전투 싸울까 일단 잘 흘렸고 근데 이게 마법에 딸려 들어가 영감이요 살아났고 로그를 잡았죠. 근데 이제 교전 자체가 이 정도 마무리면 나쁘지는 않은데 네. 너무 끌었으니까 야 그래서 오케이 브리온도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서 판단을 좀 빨리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니시를 하는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매호가 넣을 수 있는 거 나르가 벗겼어요. 그리고 제리가 때릴까 그리고 테디가 막고 있는 거 나르 테디가 뒤로 테디가 뒤로 아니 그리고 오히려 나를 잡았지요. 얘 빠지면서 초당일 레이저가 대박이 났어요. 스폰지를 잡았으면 페이드웨이로 제대로 꽂았습니다. 아니 이게 순간적으로 모건을 노렸는데 그걸 살았고 역으로 노렸던 테디가 살아나가면서 극한의 핑퐁이 양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쉬바 그렇죠. 여전히 용은 져선 안 돼요. 네.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커싱이 시바나에게 많이 맞춰있긴 했지만 지금 주인공은 테디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스펠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 예. 아오카이 대전의 마스가 좀 대박칠 여진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일단 샌버워도 전멸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 대전의 마스 한번 깔았어요. 아 근데 좀 허무하게 빠진 아 이거 거의 위험한 들어갔어. 근데 테디 몰이 약간 커지고 이게 그러다 테디가 치면 테디가 더블 다리를 다이트했는데 이때부터 초안 때리거든요. 버팁니다 이렇게. 아... 용은 잡았습니다만 전투는 이번에도 DRX. 결국은 포가 많았어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오브젝트가 너무 중요한 시점까지 오면서 나르 사이드의 강점은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플레타가. 진짜 순수 5대5입니다. 이거 플레타가 선택 뛰어고 네.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대치 상황에서 결국 컨트롤 싸움이기 때문에 스펀지가! 네스. 근데 이게 나르 같아가지고 얘 이거 나르 덮을 때 드리블이 되는 스펀지가 너무 아프죠? 되는데요 나르 덮죠? 잡았어요? 게다가 프로브가 영재 때리고 있으면 여기 금방 된다고 하고 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건 어떻게든 살아가긴 합니다. 대박 나면 턴크 같은데요? 근데 예우도 일단은 때릴 수 있는 위치라고 플라타 더 들어가요? 근데 테디 테디 테디가 빨아들여요. 테디가 빨아들여요. 이게 빨아들임. 오 이게 나르가 때리는 구도면은 분명히 딜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예우 체력이 좋거든요? 근데 예우 쪽 이게 약간 아슬아슬하게 서로 치고 빠지네요. 교전 유도할 만해요. 바로 쪽? 사실상 제리궁이 빠졌다는 건 제리의 전투력이 거의 절반이 빠졌다는 거라 예! 치는데 옆 차면 대자연의 마스 긁으면서 지금 딜러 트위티 모건 앞을 모건 변신 직전 그래도 일단 긁으면서 변신 직전 뒤로 도망갔고 근데 프로그가? 근데 프로그가 일단은 맞으면서 아웃됐고 터졌고 희생해서 딜러 쪽을 지키긴 했는데 아직까지 제리궁은 오프거든요. 그러다가 펀디쩍! 와 잡아냅니다! 그래서 결단 잘 내렸어요. 그리고 이 네. 결단이 끝까지 이어가야 돼요. 네, 체력 어때요? 체력!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칠 거면은 조만간 다가오거든요, 제리에. 체력 어때요? 네, 순간적으로 예후질 들어가고 근데 이거 딜! 딜! 핑퐁 돼요? 핑퐁을 치면서 버티는데! 바로 아, 전멸이 나르가 있긴 해요. 바로 잡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은근슬쩍 잘 따라갑니다, 오케이 브리온. 네, 근데 볼 땐 플래트가 옆에 좀 살짝 도는데 대자연의 마수 그냥 이건 밀어낼 생각이에요, 서. 네. 플라타가 뒤로 오고는 있거든요. 네, 플라타가 있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도 받아내긴 했는데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수격! 제리 궁이 끝날 때 뭔가 더 득점해야 되는데 그러나 영재 잡혔고! 아니 그래서 프로그진이 어리거리에요! 올렸습니다! 아 이거 볼로도 살 수 있나요? 볼로디로 스펀지가 쫓아갑니다! 이거 모건은 일단 무조건 네. 살아야 되거든요. 심지어 시바나가 크게 조여가지고 이거 이동속도로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괴멸 직전이에요. 괴물이요! 일단 뒤로 일단 막아서 모건이니까 막고 있는데! 나를 떴어요. 달려기를 걸었습니다. 모건 쪽. 아, 말하는 게 올라가는 블루인데 나의 갈고 넘어가라. 근데 결국에서 블루는 잡혔고. 아니 그래서 갑자기 또 DRX 쪽으로 미니언 웨이브 대포면 좀 뚫을 만하긴 합니다. 어디까지 뚫어요? 어디까지 뚫어요? 앞라인 불편하잖아. 대포 지키기. 이거 빨리 본노 써야 돼요. 본노. 대포를 어떻게든 지우고. 그런데 나를 세자르보다 전면. 아 이거 세 번. 나를 더 끌어내려. 세 번 잡혀. 근데 위쪽에서 모건이 일단 웨이브를 끊긴 했어요. 잡혀. 모건이 웨이브를 끊었는데. 모건이 몇 명을 맞혀요. 모건이 몇 명을 맞혀요. 빨리 나와줘. 이러면 DRX 끝내나요? 그 모건 뒤로. 버스켓 잡아. 넥서스. 일단 잡았어요. 파괴가 되면서. 모건이. 이니시가 잘 되면서 테드를 이용했어야 됐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을 여는 판단이 진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DRX
아 어쨌든 뭐 3승 찍는 과정. 네. 어. 1CP력 끝날만하다 이거. 이번에 아, 나 탈게 내가 탈게 이거. 쌈바 이거. 카이사 좋냐 일단 카이사 좋냐. 좋냐. 내 구원 있다. 천천히 맞아. 천천히. 아래 미니야. 미니언 미니언 뭐네? 더 잡을래? 카이사 잡아 카이사 노블. 카이사 또 잡아 일단 잡아 노플이야. 라인 일단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이 딜러 없어. 나를 잡고 나를 일단 잡아 가인이야. 보다 타워 제발 타워 시켜 아 나이스 지성이야. 나이스 못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이렇게 해서 아 연패를 이런 그래프와 함께 끊었습니다. 아 참 그 숫자 9와 뭔가 연관이 깊은 건지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9연패에서 다들 끊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예. 지금 앞선 다른 팀들도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DRX 입장에서는 이 1승이 너무나도 간절했는데 팬과 선수들의 마음이 정말 그 염원이 뜨거웠는지 네. 이루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2024년 서머 OK브리온도 매치 9연패에서 연패 끊었고 아 2024년 스프링 때 BNK도 매치 9연패에서 연패를 끊었는데 아 오늘은 DRX 에어로 하면서 2대5 승을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